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. 푸틴을 살인자로 표현하는 등 회담 직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이 오갔지만 회담이 끝난 뒤엔 두 사람 모두 긍정적인 회담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.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. 정상회담마다 지각을 일삼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보다 15분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습니다. 악수를 나눈 두 정상은 스위스 제네바의 고택에서 3시간 반 동안 회담을 이어갔습니다. 회담 직전까지 푸틴을 살인자라고 비난하고 맞받아치는 거친 장외설전이 이어졌던 것과 달리 회담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. Это первая общая оценка. Я считаю, что не было никакой враждебности, наоборот, наша встреча происходила. 두 나라는 먼저 5년 뒤 종료되는 미러 핵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 감축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습니다.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해킹 의혹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던 양국 대사들도 곧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. 러시아 야권운동가 나발리 탄압 문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이 엇갈렸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회담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. I think there's a genuine prospect.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our two countries without us giving up a single solitary thing based on principle and our values.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실제로 양국 관계의 진전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몇 달이 시험대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.